2024년 6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이 기소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전직 기자입니다. 한국일보에서 부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왜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MBC를 운영하는 데가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방문진이죠. 거기 이사를 교체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MBC 보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만배 대장동 게이트 관련 보도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MBC의 보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MBC를 보호하려고 민주당이 길을 쓰고 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거 굉장히 수상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단양 어젯밤 29일 밤 충북 단양에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찾다가 핸드폰 신호 발신으로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이 한국일보 부국장 지낸 사람인데 그는 2020년 주택자금 마련하려고 김만배로부터 1억 원을 받았죠. 금전거래한 게 확인돼서 해고가 됐습니다. 한국일보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23년 1월에 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는데 지난 6월 14일 1심이 나왔는데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항소 2심을 하겠다고 항소상을 내고 그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판단입니다. 김만배한테 1억 원 받은 게 문제였네요. 요 사건은요,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2023년 1월 13일자 한국일보는 일면에 사과문을 냅니다. 독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23년 1월 13일은 어떤 시점이냐? 잘 아시겠지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누르고 대통령이 된 시점입니다. 되고 거진 한 7, 8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이러할 때 김만배한테 돈을 받은 기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한국일보는 빨갛게 지켰겠죠. 그래서 독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는 사과문을 일면에 냅니다. 그 내용은 이 화면에 나오는 대로인데요. 자기네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차용증을 주고 돈을 빌렸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갚아간 게 불분명하고 그리고 2021년 9월달 대통령 선거 나기 전에 9월달에 대정형 사건이 불거져서 김만배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는데 근데 이 부국장은 그 1년 전인 2020년 김만배한테 돈을 받았으면은 그 사실을 회사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언론기관으로서의 한국일보의 명예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을 냈다가 지난 6월 14일 날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8일 날 2심을 가겠다고 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한국일보가 이렇게 사과를 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앙일보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중앙일보도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그 과정을 밝혔어요. 뭔가 하면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던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가 2018년 김만배한테 8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포함했다고 해서 9천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8천만 원 투자해서 7개월 만에 9천만 원, 1천만 원을 더 받았죠. 그리고 2020년 김만배한테 1억 원을 빌립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김만배랑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도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이 논설위원이 난 사표를 내겠다라고 해서 회사는 사표를 수리하고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거를 12일자, 뭐 13일과 한국일보랑 거의 동시에 냅니다. 이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아주 예민할 때죠. 그런데 그 전에 더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1월 6일입니다. 한겨레
뭐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신문 저희 초년 기자 때 한겨레가 써가지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이 날아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한 한겨레가 김만배하고 돈 거래를 했다라는 게 밝혀져서 한겨레가 사과문을 내게 됩니다. 그건 지금 표현해 보시는 이겁니다.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릴게요. 이 사건은 이 전부 다 이제 이 기자들이 법조에 출입하면서 김만배랑 연결됐던 사람들이에요. 김만배는 신문사의 법조 출입 기자를 아주 오래 하면서 법조 기사를 거의 안 쓴 아주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고용했던 매체에서는 그를 아주 우대했죠. 그러니까 그는 기자가 아니라 다른 용도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을 가장 잘못 운영한 게 김만배가 몸담았던 그 M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머니 투데이 글쎄 뭐 신문에 그냥 머니라는 단어가 뚝 들어가도 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돈을 따라가는 매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미 김만배라고 하는 법조 기자를 기사도 안 쓰는데 그 장기간 박아놓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겨레 기자 사건은요. 당시 신문총괄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연루됐어요. 그도 법조 기자를 했고 이 사건은 굉장히 커가지고 한겨레에서 자기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 2월 달에 조금 공개가 됐는데 그걸 토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2021년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이 석모 씨입니다. 상당히 희성이라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겨레 이 문제. 이 친구가 사회부의 신문총괄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사회부장 밑에 근데 그가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는데 기사에는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라고 일단 한겨레는 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석 씨는 법조팀장을 하면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인 김만배와 2017년 3월부터 대법원 기자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주로 이제 돈은 김만배가 됐죠. 그 친해졌는지 2019년도에 석 씨가 김만배한테는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김만배가 내가 빌려줄게 해봐 라고 해서 그해 19년 5월 달에 수표로 3억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작이 돼갖고 도합 9억 원을 받습니다. 수표로.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았죠. 대금도 내고 대출한 것도 갚고 하고 난 다음에 2억 원을 돌려줍니다. 9억 원 빌렸다가 2억 원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만배 씨가 아 그렇게 빨리 갚을 필요 없다. 뭐 애들도 공부시켜야 되고 천천히 갚으라.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김만배로부터 골프도 식사도 대접받고 쭉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나왔으면은 뜨거라 하고 내가 김만배랑 이런 관계다라는 것이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기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참 제 기자 생활 34년 했지만 기자들이 참 제약 요소가 많아요. 참 제약 요소가 많아요. 공무원들도 뭐 하지 말라는 게 요소가 많은데 그거보다 훨씬 엄격한 게 기자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체들은 공무원들보다도 봉급이 적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많은데 봉급은 적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남의 돈 안 받을 텐데 또 기자를 할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부잣집 아들은 잘 안 들어와요. 요즘 딸도 있지만 조금은 어려운 친구들이 그래야 사회 정의감이 있거든요. 들어왔다가 열심히 뛰다가 자기도 가족을 갖고 교육시키고 할 때 돈이 딸리고 그런데 뭐 하나 잘 써주면은 혜택이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요구하는 게 언론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도 수익이 안 좋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조중동 빼고 나면 별로 수익 나는 언론이 없을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회사도 자꾸 협찬을 받아오라 그러고 광고를 땡겨오라 그러고 신문 구독 확장 경쟁을 하면서 시키죠. 그럼 그걸 하려면은 신문 뭐 몇백 부를 확장하려면은 친한 사람이 있어야 부탁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신문 몇백 부를 봐주고 난 다음에 이거 좀 봐줘 라고 하면 기사를 안 쓰게 되거나 쓰게 되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신문사도 어렵고 기자들도 형편이 안 좋으니까 오염되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들어왔었어. 그런데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랑 가까웠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이 보고를 본능적으로 안 하게 되죠. 근데 보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바로 해고가 됩니다. 아까 한국일보 기자도 그게 문제가 됐죠. 이때 석 씨는 보고도 안 했고 그러던 차에 2022년 3월 5일 동아일보가 보도를 합니다. 김만배가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에 6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의 말을 보도합니다.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가 아무개 기자 집 사준다고 돈 달라고 해서 6억 원을 전달했다. 이 아까 이제 도합 6억 원이 갔다 그랬는데 6억 원은 남욱한테서 가져간 거죠. 이런 보도가 딱 나오면 본인은 깜짝 놀래야 되는데 이 석 씨는 사회부장한테 바로 직속상관 보고하자 쫓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 금전거래를 했다. 근데 회사에는 보고하지 않았고 이 사회부장은 자신만 알고 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사회부장이 뭉쳤느냐? 그건 이제 한겨레가 조사해서 나중에 뭐 어쩌고 따지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23년 1월 5일날 SBS가 석 씨가 그 사람인가 알고 취재가 들어옵니다. 한겨레의 시리가 들어오니까 석 씨가 편집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회사를 나가죠. 그리고 다음날 조선일보가 이 언론인은 한겨레다라고 딱 찍어서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레가 사과문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커서 한겨레에서 뭐 사회부장, 편집국장, 사장 다 갈리죠. 어차피 한겨레도 문재인 정권 때 흑자를 보면서 아주 좋은 시기를 구가했잖아요. 저도 한겨레 대학생 때 노가다에서 번 돈 갖고 주식을 갖고 있어서 주주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십몇 원인가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을 받았다는 기억이 하여간 배당 받았으면 몇백 원인가 한겨레가 흑자를 구조하였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물러나거나 물러나고 싶었겠죠. 뭐 울고 싶을 때 뺨 때렸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겨레 먼저 그 다음에 이어서 중앙일보가 화들짝 놀라서 사표 처리하고 한국일보가 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고된 한국일보 부국장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실패하고 항소를 한 그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유동규 씨도 한번 자살을 시도했었고 김만배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김만배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 언론의 최고의 부정적인 면에선 최고가 아니냐 머니투데이하고 그렇게 보는데 이러한 김만배와의 커넥션이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유스타파의 김학림 신학님하고 관계가 또 있습니다. 신학림 씨가 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한 권인가 두 권 사면서 1억 얼마를 김만배가 주고 그리고 신학림은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때 그걸 무마했기 때문에 누가 윤석열 부장검사가 무마했기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가 일어난 거다라는 희한한 기사를 만들게 됩니다. 뉴스타파의 사장을 지냈던 자가 문재인 정권 때 MBC 사장을 하면서 MBC를 완전히 바꿔놨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참 기존 세력을 많이 흔들었어요. 그 전에 이건희 전 회장의 그것도 보도를 하고 거기 있는 멤버들이 참 많이 대한민국을 과거 한겨레가 흔든 것처럼 이렇게 흔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님이가 뉴스타파에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고 이상한 기사를 쓰죠.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있지만 돈 받은 걸 피해갈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신앙님 씨가 얼마 전에 이제 구속이 됐어요. 지난 6월달, 이번 6월달입니다. 아이고, 하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금방 못 찾겠네. 아, 신앙님 씨가 썼던 책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인데 그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김만배가 줬고 신앙님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뭐 어쩌고 하면서 윤석열이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그게 엉터리 기사인 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난 6월 20일 날 구속됩니다. 그때서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을 합니다. 이때 김만배도 같이 구속을 시켰어요. 김만배는요,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세 번째 구속입니다. 구속돼서 재판받다가 구속기관에서 풀려나오다가 또 다른 사건 구속되고 구속되고. 지금 이재명은 11개법 위반으로 7개 사건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 번도 구속 안 됐어. 사실은 구속하라고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해줬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전담판사가 아 사실은 다 맞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가 정치적 판단을 했어. 국회가 이미 해줬는데. 그래서 영장을 체포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구속을 안 됐어요. 김만배도 굉장히 운이 좋았지만은 그 더 좋은 게 이재명이죠. 그래서 김만배도 구속이 되고 신학님도 구속이 됐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금 여야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그게 방송통신위원회 MBC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이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사진 교체 문제를 놓고 지금 대충 싸움이 붙었습니다. 방송, 그거 이제 방문진 이사진을 뽑아주는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인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김홍일입니다. 이 김홍일 씨를 탄핵하자라고 하면서 야당, 민주당이 볼때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방송법 개정안 등 세 개의 법안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MBC는요, 동아일보가 같이 했던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꽤 다 잊어먹었을 겁니다.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아 밸류 오브 코리아, 감옥에 있던 밸류 오브 코리아 사장을 인터뷰하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밸류 오브, 감옥에 있던 밸류 오브 코리아 대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이동재 기자를 만나게 하면서 그걸 녹음을 해갖고 MBC에 주죠. 그래서 MBC는 검찰하고 채널A가 공작을 해서 유시민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검언 공작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동재 기자는 채널A에서 해고가 되고 나중에 감옥도 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무죄가 돼 있죠. 그리고 그때 이동재 씨가 한동훈 검사장하고 뭐 가까워서 뭐 했다 해서 한동훈도 엮으려고 하다가 한동훈 씨도 굉장히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은 뭐 기소도 안 되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여당을 이끌며 선거를 치르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국힘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동재 기자의 검언 공작 유착 사건을 보도했던 게 MBC입니다. 이어서 KBS까지 문재인 정부 때 얘기예요. 또 검언 공작이라고 해서 보도했는데 그래도 MBC는 양심이 있어서 자기네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MBC는 아직도 한 적이 없습니다. KBS는 어떻게 해서 지금 박민 씨를 사장으로 교체하면서 이사진도 교체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편벽된 보도는 줄어들었는데 MBC는 그 옛날에 뭐 바이든 만나고 온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뭐 어쩌고 하는 거 그거 보도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뭐예요? 이 대통령 행사장에 가게 되면은 기자들이 너무 많으면 경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찍는 기자는 한 명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사진 기자 한 명, 동영상 찍는 한 명. 찍고 와서 그 사진을 다 공용합니다. 그 찍고 왔어요. 찍고 와서 이렇게 각사가 받아갖고 자기네가 일정한 시간이 되어야 버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다음 장소로 이동한 다음에 보내야지 실시간으로 거의 보내면 거기다 누가 미사일 쏘면 대통령 죽이잖아요. 그거 엠바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 될 때까지 이제 서로 공유를 했는데 뭐 보내는 사람도 있고 미리 보내놓고. 근데 이제 MBC 기자는 그걸 이렇게 또 보니까 그 말이 좀 녹음이 됐는데 뭐 바이든 뭐 어쩌고 하는 걸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 또 그 동영상 받아가는 기자들, 팬 기자들이 매체마다 했어요. 들어봐 그랬더니 여러 명이 들었는데 MBC 기자의 말에 동의를 했으면 다 썼지. 동의를 안 하고 잘 모르겠는데 뭐 잘 안 들려. 이렇게 해서 딴 사람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이 친구는 보내놓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문맥을 만들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게 난리가 났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이니까 난 그 뜻이 아니다라고 해갖고 그래갖고 한참 다투고 뭐 다투고 지난 총선에서 MBC가 또 한쪽으로 보도한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MBC가 지금 아까 뉴스타파 출신 사장이 가면서부터 그 문재인 정권 때 MBC하고 KBS에서 사장들이 바뀌면서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KBS 같은 경우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진미위인가? MBC는 그 이수님 노조위원장인 저한테 한참 얘기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거기도 뭐가 만들어져갖고 막 사람들을 날려요. 그러면서 좌파들이 집권하면서 딱 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MBC에서는 이수님 노조위원장이 반발하고 KBS에서는 성창경 노조위원장이 굉장히 반발하는데 두 분 다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KBS는 그럭저럭인데 MBC는 아직도 정상화가 안 돼 있거든. 그런데 그 MBC의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가 지금 다 됐어요. 8월이면 찹니다. 그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통위원회에서 이제 공모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하겠죠.
근데 방통위원회도 그게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이 다섯 명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구성돼야 정상화되는데, 이 구성을 누가 해주냐? 국회가 해줘야 돼. 근데 민주당이 다수잖아. 이 자들이 방통위원회 구성을 안 해줘. 현재 두 명밖에 없어. 구성을 안 해주면 어떡해. 그럼 방문진 이사장을 못 만들죠. 그 시간이 자꾸 돌아오니까 방통위원장 김홍일 씨가 자기하고 또 한 명의 위원하고 해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절차를 딱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홍일 나가라, 탄핵한다, 그래 방송법 뭐 한다 하면서 MBC가 있어야 자기네가, 이재명이 살고 자기가 사니까. 그래서 김홍일 탄핵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관련 김만배로 하고 돈 거래를 했던 한국일보 전 부국장이 소송에서 1심에서 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나온 겁니다. 전 이런 걸 보면서요, 팩트를 떠나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운이 없나. 난 저런 사람들하고 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살면서 제가 피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라든지 뭐 피하는데, 와, 이것저것 몰라도 저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되고 벼락 맞고 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란 게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내 기운이 좋으면 좋은 기운을 잡아당기고,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은 싫어, 밀어내게 되죠. 그 본능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탁하면 탁한 기운을 잡아당깁니다. 제가 맑아서가 아니라 전 이재명 보게 되면 완전 본능적으로 싫어요. 이건 기자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느낌이에요, 느낌. 탁해. 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방송사법 또 개정해서 밀어붙이면서 MBC를 지키려고 하겠죠. 사실은 MBC 사장도 뭐 후배고 이럭저럭 한 달이고 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MBC를 저렇게 지켜야 되나요?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또 누가 희생자가 나오나? 아, 이재명 괴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